기름이 무지하게 섞었다고. 이게 존나 기름이. 뭐야 저? 문제가 있는 데가 이 바닥으로 넘쳐요. 잘 안 빠져. 아, 물이 잘 내려가질 않는다. 근데 이게 플럼버 있죠? 네네네. 철사 스프링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틀었는데 이게 아이고. 워낙 오래된 거라 한 철사일 거예요. 그러셨군요. 지금 그대로 지금 안 내려가는데 우선 정확히 들여다보고 네. 뭐 확인해 볼게요. 물이 차 있네. 화장실 바닥이 안 움직이게 안 해. 그 고압세차 우측 이게 우리가 오기 전에 미국애들 얘네들이 여기 합숙수를 썼거든. 아하. 기름이 무지하게 애들 썼다고 그러더라고. 예. 딱 이사 온때 빡 내트갖고 안 뚫리면 그냥 스프링으로 불러 뚫고 갈았거든. 그러셨구나. 기름 8m 지점에 기름이 많네요. 저걸 뚫어야 될 거예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기름? 두꺼운 기름이 아직 있네요. 여기부터 제거를 좀 해야 되나?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간 부분이 지금 저희가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상단에 굉장히 많이 껴 있어요. 쟤네들 때문에 물이 수위가 아마 안 내려가는 것 같은데 우선 저걸 다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. 간단하네요. 어디가? 어이구 떨어져 나온 건데 그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? 저 기름들이 열심히 작업했는데도 아직 저렇게 안 없어지고 있어요.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냥 수백도 없어요. 30년도 넘으니까 자 볼까요? 네 빠지네요. 의외로 딱 빠졌어요. 뒤쪽은 깨끗해졌는데 기울기가 너무 안 좋아서 배관이 다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예요. 우회전 이쪽으로 가네. 가다가 쭉 계속 직진 앞에까지 쭉 좌회전 쭉 가다가 꺾고 뒷에다 쭉 들어가면 여기서 와이핑. 여기 기름이 많아. 14m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로 떨어지네. 입사인에 바로 여기에 정화도 떨어지는데 아니야 저기? 네 집사인인데 네, 그걸로 떨어져 다 갔네. 그러니까 끝까지 싱크대는 중간에 6m에서 만나요. 여기 정화도네. 보이시죠? 싱크대에서 일단 물을 좀 풀어봐 주세요. 잘 뚫었네. 네 이 엘보 직전에 이렇게 쫙 빨렸었던 그렇지 여기 여기 기름이. 쫙 빨렸었던 네. 그것 때문에 여기 수위도 높았었고 물을 한번 가득 받아서 내려볼까요? 이 상태가 어떤지 내려볼까요? 네 해보세요 선생님. 맞네요. 그대로 생겼어. 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시원찮네. 저기 뚫어야 돼 싱크. 이쪽은 아주 잘 뚫었어요. 찌꺼기가 너무 많네. 이게 장난인데 기름이 바로 넘치네. 저기 목까지 물이 차 있어요. 그냥 기름이어야 될 텐데. 네, 돌아가실래? 느낌에는 배관이 엘보를 너무 여러 번 써서 8mm가 더 진입이 안 되는 느낌인데 엘보 때문에 부활을 받는 느낌? 싱크대는 계획에도 없었는데 얘가 더 고생이네요. 이면은 석션으로 뽑아낼까요? 네, 악취가 많이 나요. 기름 엄청 나왔네. 근데 뭐 굵은 건 없는 것 같아. 에휴 기름 너무 좋네. 뭐야 저? 기름이에요? 막대기인 줄 알았네. 기름이야? 네 기름 엄청 많네. 기름이야. 부시고 뽑아내는 식으로 할까 그러면? 아따 큰일 났겠네. 네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액션. 물만 빨아내는 식으로 할게요.
여기를 못 지나간 건데 다시 해볼까? 떠볼까? 네. 이거 먼저 한번 돌려보실래요? 잠깐만요. 흐름 생겼을 때 앞으로 한번 볼게요. 아까도 YT까지만 가면 되는데. 그러니까 대체 여기가 뭐가 있길래 기름이 있어서 그런지. 난 이 큰 덩어리를 제 애 때문에 내시경이 못 지나가니까. 네, 맑았을 때까지 한 좀만 기다려보시죠. 피 같은 건 없네. 여기서 떨어지죠. 이렇게 엘보까지 가는 거고요.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. 네. 네. 없어졌네. 네. 네. 여기까지. 안 부서지는데요? 와, 너무 안 부서지는데? 그냥 제가 됐네, 앞에. 네? 이제 뭐가 돼가고 있네. 이제 쭉 밀어낼 거예요. 물이 차 있잖아요, 이쪽에. 기울기가 안 좋은 거예요. 부서진 애들이 다 수면이에요. 와이프만 나오고요. 직장 떨어지는 것 보시는 것처럼 해볼게요. 다 나갔고 넘치는 거 잘 됐습니다. 네, 작업은 잘 마쳤습니다. 잘 고생하셨어요. 네. 네. 네.